여러분, 반갑습니다. 또 일주일만에 뵙겠습니다. 2020년 5월 4일부터 5월 10일까지의 주간 운세 시작할 텐데요. 어, 5월 4일은 월요일이고, 그리고 양력으로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에요. 5월 10일, 일요일까지 주간 운세, 간목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어, 절기로 저희가 사주를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5월 5일부터는 2파라고 해서 신사월로 들어가거든요. 올해가 윤달이 있어서 음력으로 계속 계산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음력으로 보시지 마시고 이 사주는 절기 중심으로 보시면 됩니다. 간목부터 시작을 할 거고요. 5월 전체 운세가 궁금하신 분들은 5월 운세를 별도로 제가 올려 놓은 영상에서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간목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간목 일간 분들은 갑자 일주라던가 갑인 일주라던가 어, 여러 가지 또 여섯 가지 일주 기둥들이 있을 거예요. 거기에 맞춰서 보시면 되시고요. 자, 여기 5일. 5월 5일 어린이날부터는 입하입니다. 이때부터 여름인 신사월로 들어갑니다. 우선 5월 4일 월요일부터 보겠습니다. 월요일은 네, 상관이 들어왔어요. 천간에 상관이 들어왔고 그리고 간목일관 분들께는 이 날이 인묘지 환경에 놓이는 하루가 됩니다. 월요일은 집중력이 떨어지고 하는 일이 좀처럼 계획만큼 잘 풀리지 않아서 곤란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화요일은 입하라고 하는 절개 들어간다고 했는데요. 천간에는 편제가 들어왔고 환경지로는 간목일간 분들께서 절지에 놓입니다. 현재 연애 중이신 분들은 이성분과 이성과 이별운이 있습니다. 금전 수입 방향에서 큰 변화가 생길 수 있어요. 기존의 일을 정리하고 새로운 사업이나 일로 갈아탈 수 있습니다. 이제 수요일입니다. 청간으로는 정제가 들어왔고, 환경지로는 태지에 놓입니다. 소액의 금전이 입금될 일이 생길 수 있고요. 신혼부부들은 이세 소식을 듣게 될수 있습니다. 또 회사에서는 부서 이동이라던가 작은 변화의 물결이 생깁니다. 이제 목요일입니다. 청간으로는 편관이 들어왔고 환경지로는 양지환경에 간목분들이 놓이는데요. 이직을 준비하거나 평소 생각했던 회사에 이력서를 제출하게 되는 날이 됩니다. 새로운 프로젝트나 안건을 계약하게 될 수도 있고요. 또 새로운 사업을 준비하시게 될 겁니다. 이제 금요일입니다. 천간으로는 정관이 들어왔고요. 정관이 들어왔고 환경지로는 장생지 환경에 놓이게 됩니다. 회사나 사업장에서 굉장히 기쁜 일이 생길 거예요. 또 새로운 아군이 조직에 합류합니다. 본인을 도와주는 기운들이 하나 둘 강해지는 날이 되겠습니다. 이제 토요일입니다. 천간으로는 편인이 들어왔고 환경지로는 목욕지 환경에 노입니다. 이것저것 약속이라든가 모임에 참석은 하는데 즐겁지 않은 날입니다. 오히려 혼자 지내는 것이 더 실속 있다고 느껴질 겁니다. 이제 일요일입니다. 천간으로는 정인이 들어왔고 환경지로는 관대지 환경에 놓이게 됩니다. 연장자분의 굉장히 강한 의견으로 인해서 집안에 불화가 생길 수 있어요. 그리고 쇼핑을 할때 서두르다가 구매를 한 후에 후회할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네, 간목분들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제 을목 보겠습니다. 월요일은 천간에 식신이 들어왔고요. 환경지로는 양지 환경에 놓입니다. 사업적인 능력이나 결과에 대해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게 되시거나 투자 의뢰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 자식을 이미 키우고 계신 분들이라면 내 아이가 학업에서 굉장히 괄목할 만한 성취를 해내는 날이 될수 있습니다. 이제 화요일입니다. 이 날이 입하라고 했고요. 여름에 이제 들어가는 거죠. 신사월부터 이 날짜에 시작이 되니까 천간으로는 정제가 들어왔고 환경지로는 태지에 놓입니다. 현재보다 높은 연봉이라던가 괜찮은 복지를 제안을 받을 수 있고요. 금전적으로 더 좋은 환경을 약속받을 수 있는 기회가 들어온 날입니다. 또 긍정적인 선택의 기로에서 행복해지는 날이 되겠습니다. 이제 수요일입니다. 천간으로는 편재가 들어왔고요. 환경지로는 절지 환경에 놓입니다. 금전이나 수입면에서 기존 사업장이나 직장을 정리를 하고 다른 곳으로 곧바로 이동할 수 있겠습니다. 이 찍기나 전혀 다른 사업의 개업으로도 이어질 수가 있는 날이고요. 연인 사이에서는 이별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이제 목요일입니다. 천간으로는 정관이 들어왔고, 환경지로는 임묘지에 놓이게 됩니다. 회사에서 하는 일이 방해가 많고, 또 잔실수가 자꾸 생깁니다. 주변에 사람은 많이 있는데, 내 사람은 없어서 고독해질 수 있는 날입니다. 이제 금요일입니다. 천간으로는 편관이 들어왔고, 환경지로는 사지에 놓입니다. 사업과 일이 손에 잘 잡히지 않고, 추진력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혼자서 무리하지 말고, 노련한 사람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좋은 날입니다. 이제 토요일입니다. 천간으로는 정인이 들어왔고, 환경 지로는 병지 환경에 놓입니다. 계약서를 쓰거나 서류 관련 등으로 의료 기관에 방문하게 되거나 사람들에게 기증이나 기부 활동 등을 하게 될수 있는 날입니다. 이제 일요일입니다. 창간으로는 편인이 들어왔고 환경 지로는 쇠지 환경에 놓이게 됩니다. 식사 대접을 받게 되거나 연장자에게 큰 금전적인 지원을 받게 되겠습니다. 네, 을목분들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이제 병화분들을 보겠습니다. 병화. 월요일입니다. 천간에는 겁제가 들어왔고, 환경지로는 쇠지에 놓입니다. 본인을 걱정해 주는 안부 전화가 들어올 수 있고요. 오랫동안 연락이 없었던 지인에게 전화가 올수 있겠습니다. 이제 화요일입니다. 천간으로는 식신이 들어왔고, 환경지로는 병지에 놓입니다. 속이 계속 불편해서 병원을 찾아갈 수 있고요. 자식의 건강이 좋지 않아서 병원에 갈수 있습니다. 직장에서 좋지 않은 평가를 들어서 시름이 깊어질 수 있는 날입니다. 이제 수요일입니다. 천간으로는 상관이 들어왔고 환경지로는 사지에 놓이게 되겠습니다. 재능을 펼칠 수 있는 기회를 박탈당할 수 있습니다. 또 사업가는 사업의 부진이 굉장히 심하고 있던 장소를 정리하려고 할수 있습니다. 과거의 트라우마가 올라와서 정신적으로 과거의 기억 속에서 슬픔에 잠길 수 있는 날입니다. 네, 이제 목요일 보겠습니다. 목요일은 천간에 편재가 들어왔고 환경지로는 인묘지에 놓입니다. 변화가 거의 없고 정적인 하루를 보내겠습니다. 예정된 프로젝트가 하루씩 연장되거나 보류되는 일을 겪을 수 있고요. 약속을 취소당하거나 또 입금 대기로 예정된 수입 지급도 보류당할 수 있습니다. 이제 금요일입니다. 천간으로는 정제가 들어왔고 환경지로는 절지 환경에 놓이겠습니다. 새로운 직장에서 또는 새로운 프로젝트를 시작할 수 있는 날이고요. 새로운 곳으로 출근하는 사람도 계실 것이고, 또 쉬고 있었던 분들에게도 일자리가 생기는 날입니다. 이제 토요일입니다. 천간으로는 편관이 들어왔고, 환경지로는 태지의 노입니다. 주변 사람들의 무책임한 태도가 계속 반복되어서 지칠 수 있는 날이고요. 커뮤니티나 소속 회사 사람들이 굉장히 게으르고. 본인에게만 의지하려고 하는 날입니다. 이제 일요일입니다. 천간으로는 전관이 들어왔고, 환경지로는 양지 환경에 놓이게 되겠습니다. 새로운 사업장으로 향하게 되시거나 새로운 일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본격적으로 시작하신다는 의미가 되겠고요. 전혀 해본 적이 없는 부탁이나 일에 손을 댈수 있겠습니다. 전반적으로 보았을 때는 크게 무리 없는 한 주가 될것 같습니다. 이제 정화를 보겠습니다. 네, 5월 4일. 천간에는 비견이 들어왔고, 환경지로는 관대지 환경에 놓이게 되겠습니다. 의욕이 넘쳐서 잘해보려다가 주변 사람들과 구설수라던가 시비 다툼이 생길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화요일입니다. 5월 5일은 천간에 상관이 들어왔고 환경지로는 목욕지에 놓이게 되겠습니다. 여자분들은 누군가와 다시 사랑에 빠질 수 있습니다. 또 예술가분들은 본무대에 드디어 오를 수 있는 날이 되고요. 이제 수요일입니다. 천간에 식신이 들어왔고 환경지로는 장생지 환경에 놓이게 됩니다. 아이디어가 샘솟고 또 식사가 즐거운 하루가 되겠습니다. 주변 사람들에게 자신의 매력을 뽐내게 됩니다. 이제 목요일입니다. 천간에 정제가 들어왔고 환경지로는 양지 환경에 놓입니다. 승진할 수 있는 큰 기회를 얻을 수 있겠습니다. 이날 들어오는 부탁은 되도록 들어주는 것이 장기적으로 이득이 될수 있고요. 주식 투자라던가 미래를 대비한 금융상품들을 알아보기에도 적당한 하루입니다. 이제 금요일입니다. 천간에는 편재가 들어왔고 환경지로는 태지 환경에 놓이게 되겠습니다. 남자 여자 남녀 노소 새로운 연애를 시작할 수 있는 날이고요. 주변에서 더 좋은 회사 사업장 소개가 들어올 수 있겠습니다. 금전운이 상승하는 날입니다. 이제 토요일입니다. 천간으로는 정관이 들어왔고 환경지로는 절지 환경에 놓이게 되겠습니다. 기존에 연애 중인 여자분들은 이별혼이 들어와서 새로운 남자를 만날 수 있겠고요. 또 새로운 공부와 일을 찾으려고 하시는 하루가 되겠습니다. 이제 일요일입니다. 천간에는 평관이 들어왔고 환경지로는 임묘지 환경에 놓이게 됩니다. 평소 건강이 좋지 않았던 분들도 이날은 바람을 쐬러 밖으로 나갈 일이 생기겠습니다. 외출하시는 편이 좋겠습니다. 정화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이제 무토 보겠습니다. 월요일입니다. 천간에 정인이 들어왔고 환경지로는 쇠지 환경에 놓이게 되겠습니다. 연장자의 든든한 도움으로 위기를 모면하시게 될 거고요. 생각하지 않았던 좋은 제안을 받게 될수 있습니다. 그리고 행복한 고민에 빠질 수 있는 날입니다. 이제 5월 5일, 청간에는 비견이 들어왔고, 환경지로는 병지에 놓이게 되겠습니다. 동료 직원이나 가족, 친구들의 상황이 좋지 않아서 금전적인 도움을 내가 줘야 할수 있는 날입니다. 주변에서 도와달라는 메시지나 연락이 계속 들어올 수 있는 날입니다. 이제 수요일입니다. 청간에는 겁제가 들어왔고, 환경지로는 사지에 놓입니다. 주변 사람들이 배신을 하거나 등을 돌릴 수 있거나 혹은 모함을 하는 등 황당한 일을 겪을 수 있겠습니다. 곁에 아무도 없기 때문에 무토 분들께서 외롭고 자신의 한계를 깨닫게 될수 있는 날입니다. 이제 목요일입니다. 천간에 식신이 들어왔고, 환경지로는 임묘지에 놓이게 되겠습니다. 일하는 환경에서 취소되거나 방해되는 사건들을 반복해서 겪을 수 있고요. 개인적으로는 미래를 대비한 금융상품들을 조사하고 알아보게 되는 날입니다. 금요일에는 천간에 상관이 들어왔고 환경지로는 절지 환경에 놓이게 되는데요. 자식과 이별운이 들어왔습니다. 또는 어, 본인의 어떤 전공이나 방향이 새로운 것으로 바뀔 수가 있는 날이고요, 하고 있던 일을 그만두고 새로운 것을 시도하려고 하는 날이 되겠습니다. 이제 토요일입니다. 천간에 편재가 들어왔고 환경지로는 태지에 놓이게 됩니다. 금전 수입이 상승해서 쇼핑을 할수 있는 날이고요. 또 개인에 따라서는 장거리 여행을 떠날 수도 있습니다. 이제 일요일입니다. 천간에 정제가 들어왔고, 환경지로는 양지 환경에 놓이게 됩니다. 짧은 거리에 여행을 떠나거나, 누군가의 가게를 대신 잠시 봐주게 되는 변화가 들어왔습니다. 어떤 쪽으로 움직이게 되시든 간에 부수입이 생깁니다. 이제 기토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월요일에는 천간에 편인이 들어왔고 환경지로는 관대지 환경에 놓이게 됩니다. 너무 많이 이것저것 계획을 추진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이날은 한 템포 속도를 늦춰서 시간을 보내는 것이 좋고요. 시작보다는 마무리가 중요합니다. 이제 2파 5월 5일입니다. 천간에 겁재가 들어왔고 환경지로는 목욕지에 놓이게 됩니다. 동료가 거짓말을 하거나 또는 중요한 실적을 감추어서 본인이 곤란해질 수 있겠습니다. 이제 수요일입니다. 천간에는 비견이 들어왔고 환경지로는 장생지에 놓이게 되는 날인데요. 기토 일간분들을 찾는 연락이 들어오고 본인을 지지해 주는 사람들이 곁에 생기기 때문에 외롭지 않은 날입니다. 이제 목요일입니다. 천간에 상관이 들어왔고, 환경지로는 양지에 놓입니다. 타 업체나 사업장에 파견을 갈수 있는 날이고요. 혹은 상사의 빈자리를 내가 갑작스럽게 메꾸기 위해서 본인에게 굉장히 버거운 포지션이 주어질 수 있는 날입니다. 이날은 본인의 위치를 벗어나서 성장할 수 있는 시간들이 생기고 실현이 될수 있겠지만, 장기적으로 볼땐 좋은 기회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이제 금요일입니다. 천간에 식신이 들어왔고, 환경지로는 태지에 놓입니다. 게을러지고, 직접 나서서 일하는 것이 무척 귀찮아지는 날입니다. 일을 시작하고 끝마무리가 흐지부지해지기 때문에, 또 식욕이 떨어질 수 있고, 스트레스 지수가 높겠습니다. 이제 토요일입니다. 천간에 정제가 들어왔고, 환경지로는 절지에 놓입니다. 아버지와 헤어질 수 있습니다, 여성분들은. 그리고 남자분들은 사귀고 있는 여자분과 이별혼이 있습니다. 또 새로운 거래처를 알아보게 되는 날입니다. 이제 일요일입니다. 천간에 편제가 들어왔고, 환경지로는 인묘 환경에 놓입니다. 종일 검소함에 극을 달리게 되시는데요. 외출을 거의 하지 않고 밀린 일들을 처리해 내게 되는 날이 되겠습니다. 또 개인 건강과 위생에 신경 쓰지 않으면 몸이 아플 수 있기 때문에 건강에 신경 쓰시는 것이 좋습니다. 기토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제 경금을 보겠습니다. 자, 월요일에 천간에 정관이 들어왔고 환경지로는 관대지에 놓입니다. 신중하지 못해서 주변과 구설이 생길 수 있습니다. 또 가까운 관계들과 서먹해질 수 있는 날이고요. 화요일은 천간에 편인이 들어왔고 환경지로는 걸록에도입니다 보수에 걸맞게 완벽한 일을 해낼 수 있고요. 직장인보다는 사업가분들에게 조금 더 유리한 하루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수요일입니다. 천간에는 정인이 들어왔고 환경 지로는 제왕지에 놓이는데요. 상사에게 부당한 일처리를 지시받을 수 있고 전체 조직을 위해서 중요한 일을 처리하게 되는 날이 되겠습니다. 이제 목요일입니다. 천간에 비견이 들어왔고 환경 지로는 쇠지에 놓이게 됩니다. 가족이나 친구, 동업자 모두 경금 일간 분들을 챙겨주고 먼저 안부를 물으러 옵니다. 비록 실수가 있어도 이날은 더 흉한 일이 더큰 사건으로 아무렇지 않게 이 일들을 덮어버리고 묻어버리게 됩니다. 이제 금요일입니다. 천간에는 겁재가 들어왔고 환경지로는 병지에 놓입니다. 본인이 할수 있는 선을 벗어나버린 일에 휘말려서 고녹스러워질 수 있습니다. 자신이 할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날입니다. 이제 토요일입니다. 천간에는 식신이 들어왔고 환경지로는 사지에 놓입니다. 도서관이나 서점에서 시간을 보내게 되거나 생각이 많아지는 하루가 되겠습니다. 자식이 애를 먹일 수 있고 또 자영업자는 시름이 깊어지겠습니다. 이제 일요일입니다. 상관이 들어왔고 환경지로는 인묘지 환경에 놓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말로 상처받을 수 있는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오늘 하루는 되도록 인터넷 환경을 멀리 하시고 혼자 지내는 편이 훨씬 이롭겠습니다. 네, 이제 신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월요일입니다. 청관에는 편관이 들어왔고 환경지로는 쇠지에 놓입니다 주변 사람들의 보호를 받게 되겠습니다. 자신의 힘으로 고생하지 않아도 이득이 생기는 날입니다. 이제 화요일 5월 5일입니다. 천간에 정인이 들어왔고 환경지로는 재왕지 환경에 놓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업무를 하게 되고 스트레스가 심할 수 있습니다. 또 장기적으로는 그 일을 꼭 해내야만 하는 일이기 때문에 자신의 의견 없이 끌려갈 수 있겠습니다. 이제 수요일입니다. 천간에 편인이 들어왔고 환경지로는 걸럭지에 놓입니다. 제법 큰 거래건을 처리하게 되실겁니다. 주변의 평가와 기대치가 올라갑니다. 이제 목요일입니다. 천간에 겁제가 들어왔고 환경지로는 관대지 환경에 놓입니다. 주변인들의 일에 본인이 끌려다니고 휘말릴 수 있기 때문에 적당한 거리와 적당한 거절이 필요합니다. 이제 금요일입니다. 천간에는 비견이 들어왔고 환경지로는 목욕지 환경에 놓이는데요. 주변 사람들과 본인의 입지가 불안해질 수 있습니다. 일처리가 안정되지 못하고 고저가 심합니다. 이제 토요일입니다. 정관에는 상관이 들어왔고, 환경지로는 장생지에 놓입니다. 쉬고 있었던 사람에게는 일이 생기는 날이고, 피로로 하는 소식이 들려옵니다. 즐거운 소식이 들려오겠습니다. 이제 일요일입니다. 청간에는 식신이 들어왔고 환경지로는 양지에 놓이게 되겠습니다. 자영업자분들은 매출이 늘어납니다. 평소보다 식사량도 늘어날 수 있는 날이고요. 집에서 갑자기 식물을 키우기 위해서 화분을 들인다거나 반려동물을 집안에 들이게 된다는 어떤 사건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이제 임수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5월 4일인데요. 천간에 정제가 들어왔고, 환경지로는 양지에 놓이게 되겠습니다. 가게나 직위 혹은 유산을 승계받거나 상속받는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좋은 기회가 들어온 날이고요. 시기에 맞게 처신을 잘하고 신중해야 아주 이로운 하루가 되겠습니다. 이제 화요일입니다. 천간에는 편관이 들어왔고 환경지로는 장생지에 놓이는데요. 회사나 사업장에서 좋은 일이 생깁니다. 또 직장인 분들은 아랫직원이 생길 수 있는 날이고 우리 좋지 않은 사람은 구설수에 시달릴 수 있기 때문에 좋지 않은 일을 겪을 수 있겠습니다. 이제 수요일입니다. 천간에 정관이 들어왔고, 환경지로는 목욕지에 놓입니다. 일의 결과보다 피로도가 높아질 수 있고, 또 실적보다는 시간과 금전 투자가 더 많아서 실망할 수 있습니다. 이제 목요일입니다. 천간에 편인이 들어왔고, 환경지로는 관대지 환경에 놓입니다. 제대로 일처리를 하지 못하고, 잔실수가 생길 수 있습니다. 계획만 앞서고 의욕만 앞설 수 있습니다. 이제 금요일입니다. 청간에 정인이 들어왔고 환경지로는 걸록지 환경에 놓입니다. 제대로 성공적인 일처리를 해내는 날이 되고요. 미팅, 거래, 실적 모두 3박자가 완벽합니다. 이제 토요일입니다. 청간에 비견이 들어왔고 환경지로는 제왕지 환경에 놓입니다. 상대방에게 무리한 일을 당할 수 있습니다. 주변 사람들과는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제 일요일입니다. 천간에 겁재가 들어왔고 환경지로는 쇠지에 놓입니다. 주변 사람들이 오늘은 본인의 일을 도와주고 분담을 해줍니다. 또 덕분에 아주 편안한 하루를 보내게 되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개수를 보겠습니다. 자, 5월 4일입니다. 천간에 편제가 들어왔고, 환경지로는 인묘제에입니다 이성은 금전은 굉장히 저조한 날입니다. 사람들과의 구설수와 시비수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언행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제 화요일입니다. 천간에 전관이 들어왔고, 환경지로는 사지에 놓입니다. 일적으로 큰 실책을 하게 될수 있고, 생계에 타격을 받을 수 있습니다. 도움을 받을 만한 연장자를 찾아가게 될 날이 되겠습니다. 이제 수요일입니다. 천간에 편관이 들어왔고, 환경지로는 병지에 놓입니다. 평소 힘들고 억울한 상황이 있었던 분들은 이날만큼은 굉장히 편안하고 또 아무에게도 방해받지 않는 하루를 보낼 수 있겠습니다. 이제 목요일입니다. 천간에 정인이 들어왔고 환경지로는 쇠지 환경에 놓입니다. 약속이나 거래, 모든 일들이 굉장히 유리하게 흘러가는 날입니다. 이제 금요일입니다. 천간에 편인이 들어왔고 환경 지로는 재왕지에 놓입니다. 원했던 것을 손에 넣게 됩니다. 또 힘들었던 사람은 복수에 성공할 수 있는 날입니다. 이제 토요일입니다. 천간에 겁재가 들어왔고 환경 지로는 걸록지 환경에 놓이게 됩니다. 주변 사람들과 최상의 관계를 유지하는 날이고요. 침묵 모임에서도 빛납니다. 이제 일요일입니다. 천간에는 비견이 들어왔고, 환경지로는 관대지 환경에 놓입니다. 주변 사람들과 불화가 생길 수 있습니다. 말실수가 생길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일주일 일간별 운세를 진행해 보았고요. 본인의 태어난 계절과 또 입장에 따라서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운세는 너무 맹신하지 마시고 재미삼아서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디테일이 그만큼 떨어지는 것이 바로 운세 방송이고요. 네, 조심할 것만 조심하시고, 또 좋은 것은 재미삼아서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상담 문의나 강의 문의 하실 분들은 운영 시간이 오전 8시부터 밤 9시까지이고요. 네, 상단에 있는 안내를 참고 삼아 문자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여러분, 한주잘 보내시고, 또 다음 영상 때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